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에 한번 감염됐어도 항체가 생겨 재감염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코로나 완치 이후 다시 감염되는 재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의 국책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난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교육청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9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린 사람은 재감염되지 않을 거란 믿음에 요즘 슈퍼항체라는 말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확진됐다 최근 격리를 끝낸 학생들이 대면 강의를 듣기 위해 학교에 나왔습니다. 이미 걸렸던 만큼 다시 걸릴 위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주 됐습니다. 한번 걸리면 그래도 면역력도 생기고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쏟아지고 있지만 거리는 다소 긴장감이 완화된 분위기입니다. 확진 이후 이른바 슈퍼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난 이미 걸렸는데 이러면서 어차피 걸릴 거 좀 빨리 걸렸으니까 좀 다행이지 않나. 하지만 슈퍼항체를 믿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격리 기간이 지나고도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석 달이 지난 뒤에 다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코로나에 재확진된 사람은 142명. 이 가운데 호남권에서는 7명의 재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아마 케이스들이 간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으셨다가 해제가 됐는데 내가 또 뭐 누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경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는 재확진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월평균 재확진자는 26명이었는데 올해는 43명으로 60%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라면 재감염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감염되면 몸 안에 슈퍼항체가 생겨 재감염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육당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어제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에 감염된 교사들이 대체 인력이 없어 직접 수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며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수업의 질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90건 넘게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9곳을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항 93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25건을 사법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8,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붕괴사고나 근로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일부 지켜지지 않았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등 기초적인 의무를 어긴 사례도 여러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봄 기운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무려 17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하루 새 기온차가 무려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은 특히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이렇게 포근한 가운데 날도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어제까지 남아있던 미세먼지도 모두 해소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미완의 국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첫삽을 뗀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와 노무현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 사업들을 이어받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에너지공대가 이달 초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발을 뗐을 뿐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본관 건물 한 개만 조성된 에너지공대 건물 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해야 하고 2031년까지 투자 운영비 예산으로 1조 6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무리하게 개교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던 만큼 순항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높은 게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을 세계 에너지 연구의 선도 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걸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라. 나는 그 여기를 활용하라. 여기를 무슨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 이후 20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역시 중요한 계속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31년까지 민간 투자와 국시비를 포함해 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개관 7년 만에 정식 임명될 만큼 전당 활성화가 아직 요원하고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였던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그럼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인수위원회하고 국회, 문체부하고 좀 협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구 경북 부산 광역단체장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은 아직 면담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 발전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급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기도 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낼지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제8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김종구 조선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공관위는 외부 인사 42%, 여성 50%, 청년 25% 비중으로 구성됐고 다음 주 1차 회의를 갖고 공천 신청 접수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난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교육청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자율학습 지도를 하던 중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하면 군사독재 못지않게 된다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함께 제출된 음성 파일 등을 토대로 교사의 발언이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근무시간을 부풀려 기록해 수당을 더 받아 챙긴 나주경찰서 소속 직원 29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주경찰서 경찰관 A씨 등 28명과 근무시간 담당 행정관 B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늘려서 입력하는 수법으로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초접전이 계속되며 이달 초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들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대선과는 다른 양상을 기대하며 소수정당들이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남에서 모두 5명의 광역 기초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남의 제1야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보람이 도의원이 영암 군수 선거에 여인도 도당 사무처장이 목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의당은 다음 달 공식 후보 접수를 진행한 뒤 당원 투표를 거쳐 지방선거 출마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치러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전남 지역 지지율은 1%대에 그쳤지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 도 비례 1번도 여성 장애인 후보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 부분에 치중하면서 활동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명의 기초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소수정당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나설 인사들을 지난해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출마자는 민점기 도지사 후보를 포함해 모두 23명. 시장이나 군수 후보는 내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광역 기초의원 배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례와 보성 등에서 농민 활동을 이어온 5명의 인사가 도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이들 모두가 의회에 입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목표입니다. 농민수당을 월 50만 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잡았고 여수 순천 광양 쪽을 중심으로 또 영암 폐불산단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없는 행정을 강화하는 것에 한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과 진보당 등은 오늘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 큰 광산, 더 행복한 광산을 만들겠다며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평동 비즈니스센터에서 출마 회견을 갖고 송정역을 대한민국의 역세권으로 만들고 산단에 AI 경쟁력을 불어넣어 투자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행복하고 안전한 광산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순 전 광산구의회 의장도 광산을 최첨단 도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등 경제지도를 새로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용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민준 전남도의원이 나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나주시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며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젊음과 실력으로 나주형 에너지 고속도로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통해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나주로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준 도의원은 나주를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 영산강 신르네상스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나주혁신도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현태 광주시 의원이 정무적인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겸손하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구청장이 돼야 한다며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시 의원은 부정부패가 없는 구청장, 민주인권을 실천하는 구청장으로서 공무원들과 하나 돼 주민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해남으로 가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해남군도 접근성 개선 사업들이 제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임성리에서 보성으로 가는 남해안철도 해남공사 구간입니다. 해남공사 구간은 전체 공사 구간의 14%인 12km가량으로 사업비 1,498억 원이 투입돼 내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는 해남군 역사상 최초로 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등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해남군 앞해도에서 관리를 거쳐 해남군 화읍면으로는
국도 77호선 미개통 구간이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저터널 한 곳과 교량 3개가 설치되고 화원면에서 목포구 등대 해안으로는 지방도 개설 공사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해남을 통과하는 최초의 고속도로 공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인 강진 작천에서 해남 구간 37km가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5년 완공돼 해남에서 광주까지 소요 시간이 40분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 발전과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이 밖에도 영암 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가 올해 11월 완공 예정이고 해남읍에서 대응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도 오는 2027년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등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철새 도래지인 고흥 해창만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의 분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흥군도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는 전남 고흥군 해창만 일대. 배를 타고 다녀보니 곳곳에 숭어 등 죽은 물고기들이 눈에 띕니다. 갈대숲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갈대를 뒤집자 하얗게 배를 뒤집고 죽은 물고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해창만 인근 주민들은 이달 초부터 갑자기 물고기가 폐사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수와 종류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발견할 때가 3월 3일, 2주, 3주 차를 지나오면서 배스, 또 블루길, 또 잉어, 붕어, 전 어종이.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 분변을 세척하면서 물이 오염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창만이 철새 도래지인 탓에 분변이 패널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세척 작업은 물고기가 폐사하기 직전인 지난 2월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똥 문제가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이후 세척을 급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척을 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는 농지에서 흘러나온 잔류 농약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듈 세척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환경 영향 평가서에 담았습니다. 세척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업자의 주장에 대해 지난 60여 년간 농사를 지었어도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적은 없었다고 반발하면서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태양광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남해수산연구소 등에 물고기 사체의 독극물 검사와 시료 수질 분석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는 환경 친화형 축산 육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녹색 축산 융성기금 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253억 원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합니다. 녹색 축산 육성기금은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와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에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색 축산 육성기금은 전라남도와 시군이 지난 2009년부터 조성했고 지금까지 505개 농가에 1,33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다시 공인받으려고 하는 광주시가 내일과 모레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는 국내외 심사위원과 안전 관련 6개 분과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광주시 안전과 관련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첫째 날에는 도로교통사고 등 4개 분야를 평가하고 둘째 날에는 자살 예방과 폭력 예방 등 4개 분야를 심사합니다. 국제안전도시로는 45개 나라 433개 도시가 공인됐습니다.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 제5대 이사장이 박승현 영진건설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1995년 우리 문화와 역사를 우리가 가꾸고 지키자는 취지 아래 출범한 대동문화재단은 문화유산 답사 등 범문화 사랑운동을 벌여오며 문화잡지 대동문화를 발간하는 지역의 시민문화단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봄 기운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4도가량이나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루 새 기온차가 무려 15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특히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날이 포근한 가운데 또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어제까지 남아있던 미세먼지도 모두 해소됐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 어제보다 더 심합니다. 장성과 담양, 나주와 화순에서 모두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도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18도로 낮 동안에는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봄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토요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